to the world! 살루트! 자, 사실 제가 군복 입고 있고 이 친구는 구색 맞추려고 입고 네. 있는데 제가 지금 빠르게 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비군 올해 또 가야 됩니다. 아, 예, 또 올해가 돌아와가지고 또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리액션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 바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죠. 그렇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여기 보그라는 그 예. 잡지죠. 맞아요. 보그라는 잡지랑 함께 이렇게 퍼포먼스 콜라보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이 노래는 In My Head! In My Head! 사실 전 이 노래는 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뭐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를 거의 다 들어보지만 네.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약간 주춤하게 또 안 나온 지 좀 돼가지고 네. 다른 노래 많이 듣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왔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곡인데 바로 한번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리아나 그란데는 저희가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위키타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럼 아리아나 그란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럼 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외쳐보죠. 릿 액션 버규 보규신가요? 인 마 헤드 머리가 점점 길어지시는 것 같아. 'Cut in the moment'. 진짜 뭔가 바비 인형 같다. 야, 눈이 엄청 커. 맞아요. Invisibl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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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시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 이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네. 그냥 그런 생각 들리는데 보규가 패션 잡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옷을 주목시키려고 아~ 이 하얀색 하얀 공간에서 아까 부츠만 나오고 이렇게 옷 부각시킨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의문점이 드네요. 합리적인 의심. 아 근데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저 무슨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옷이 강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솔직히 미디어가 너무 발전돼가지고 사실 네. 지금 영상 매체가 발전돼서 사실 잡지사도 네. 영상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의미해서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세계적인 스타를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PPL 하지 않나 뭔가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뭐 가사는 너가 떠날 줄 몰랐는데 날 떠났다. 아. 내가 상상했던 너는 모든 나의 그냥 상상이었고 너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 아. 약간 그런 가슴 아픈 또. 네. 뭐 이것도 뭐 약간 이별에 관한 뭐 그런 사랑에 그렇습니다.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사운드적으로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항상 잘하는 사운드. 맞아요. 뭐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Let's get it 해봅시다. 아리아나는 다 좋아하잖아요, 다. 맞아요. 아 그래서 난 솔직히 옛날 거랑 멘트가 자꾸 겹쳐가지고 좋다고만 하니까 맨날. Boy, I invented you. 오, 구찌 테니시. 구찌 PPL 아닌가요? 아이템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오 눈. 방금 좀 무서웠어. 오. 오케이. 난 저 눈 저럴 때 무서워. 너무 크긴 하죠. 진짜 아리아나가 대스타가 되셨네요. 이젠 진짜 넘사벽이죠 사실. 뭐 아리아나가 뭐 하나를 내면은 뭐 뷰 자체는 벌써 어마어마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이런 류의 노래를 참 많이 내요. 네. 사랑에 관한 이별에 관한
뭔가 너한테 포텐셜을 믿고 뭐 내 상상력으로 너가 이럴 줄 알았지만 되게 너는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리고 아. 떠나갔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을 만났나 봐요.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세요! 처음 만날 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아, 내가 상상했던 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눈이 높은 걸 수도 있어요, 아리아나 그란데님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남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정말 좋은 것들만 과대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파국적인 결말에 Are you laughing now? 노래는 되게 잔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꾸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노래도 잔잔하고 이 영상 자체도 뭔가 되게 많은 화면 전환이나 다른 공간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런 하얀 배경에서 뭐 옷이나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같은 옷만 입고 있거든요. 네. 계속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패션 잡지를 영상화한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보도록 하죠. Okay, let's get it. 저 옷은 어디 걸까? 비싸 보이는데 사지 못할 겁니다. 이것도 못 사죠. 네. 어. Heart attack. 패션 에디터가 있네요. 네. 아 크레딧에 이렇게 뭐 다 나오는 거 보니까. 보그. 자 오늘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제 보규 커버 비디오 퍼포먼스를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뭐 잔잔한 노래였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앨범을 다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저한테 좀 새롭게 느껴졌는데 뭐 역시나 그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 달콤 쌉싸구리한 보컬이 딱 가미돼서 아주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잔잔했어요. 저도 진짜 아리아나 그란데님의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팬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님을 보면 좋아요. 그냥 네. 일반적으로 좋은데 사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도 그렇고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님이나 노래가 앞에 나와있기보다 네. 뭔가 그게 더 뒤로 빠져있고 뭔가 비주얼적인 게 더 앞에 나와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뭐 보규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가사는 뭐 가슴이 아프지만 아 아리아나 그란데님은 또 당당하게 이겨내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뭐 이런 류의 노래를 내지만 뭐 아리아나 그란데님은 항상 뭐 잘 이겨내고 또 네. 사랑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당당하게 이제 뭐 다른 노래에서는 당당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곡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뭐 항상 에너지 넘치는 아리아나 그란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오늘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제가 좀 급하게 좀 리액션을 한 감도 있고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리액션 한 노래가 일반적으로 뮤직비디오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접하면 좀 심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님이기 때문에 준비한 저희의 리액션이기 때문에 아리아나 그란데님 팬들은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랄랄라 Please. 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뭐 오늘 예비군 가지만 내일은 또 컴백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또 다채로운 비디오로 인사드릴 테니까 Stay tuned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 리액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